가장 대표적인 그 진단명이 한네 가지로 나옵니다. 어깨를 이제 이렇게 캡슐처럼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이제 네 가닥으로 나눠져서 이 인대 중에 하나 또는 네 개가 다 파열되는 회전근개 파열 손상, 뭐 이렇게 부르는 회전근 자체의 손상 또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. 오십견, 팔이 어떻게도 안 움직여지는 오십견, 프로즌 숄더라고도 얘기하죠. 어깨를 꽉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은 느낌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석회성 건염. 이렇게 어떤 움직임이 너무 과하거나 또는 너무 제한적인 생활을 해서 인대와 이제 근육의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서 그 사이에 칼슘이 침착하는 그러한 증상이에요. 그래서 이제 석회가 끼게 되는 거. 또 하나는 요즘 굉장히 많이 있는 이제 충돌 증후군, 어깨 충돌 증후군인데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은 뼈와 근육이 평소에 원래는 만나지 말아야 되는 구조물이죠. 근데 얘네들이 이제 관절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만나면서 생기는 일련의 증상이에요. 신경을, 이 사이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아프기 때문에 다른 근육들이 보상작용을 해서 어깨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은 평소에 쉽게 빨리 발견하지 못해요. 그냥 어디가 정확하게 아픈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어디 팔뚝까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뭐 어깨가 아픈 것 같긴 한데 뭐 움직임은 다 나오거든요. 따라서 어깨 충돌 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시간을 오래 보낸다면 회전근개 파열이 올수 있습니다. 어깨 충돌 증후군은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것이 회전근개 손상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 어깨는 굉장히 그 해부학적으로 아주 복잡한 곳이에요. 목과 목뼈, 척추 목뼈와 그 다음에 이제 쇄골, 그 다음에 날개뼈, 팔뼈 이것들이 이제 이 관절을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근육의 방향도 다양하고 이 관절 안을 형성하는 인대들도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두껍습니다. 그런데 그 부분에 한 개의 작은 근육만 손상을 입는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의 근육들과 인대가 보상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치료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게 또한 어깨 통증이기도 합니다. 따라서 손상된 부위를 재생치료함과 동시에 강남세란 의원에서는 이 다른 부분들이 그동안 과하게 일했던 부분들, 이러한 그 오버로딩이라고 하죠. 이 과사용된 부분들로 인한 또 다른 2차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처음 단계에서 해주는 일이고요. 근막을 다 이완시키고 근육 하나하나가 다 각각 자기 기능을 자기 위치에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재활치료를 합니다. 도수치료는 이제 뼈들의 정렬 상태가 순간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도수치료 이후에 운동치료를 할 때는 내가 처음엔 사용할 수 없었던 근육을 그 순간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운동의 효과를 훨씬 배가시킬 수 있어서 도수치료 후에 운동치료를 반드시 권유합니다. 그렇게 되면 운동만 할 때와 또는 도수만 할 때와의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. 또 하나 우리 몸은 뭐 이제 그 소디움 포타슘 이그 칼슘 채널 뭐 이러한 이온에 의해서 근육이 이완 수축을 하게 돼 있어요. 그 이온 자극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따라서 근육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혼자 내 의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근육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근육이고 손상된 부분은 내가 의식적으로 사용을 또 못하기도 해서 그러한 이온 치료, 즉 전기 자극을 일부러 줘서 그 부분들을 개선시키고 내가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이제 뭐이 말초에서 치료를 더 서포트하는 개념들의 전기 자극 치료들도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모든 치료들이 동시에 진행될 때 시너지를 확실히 낼수 있고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죠.